오늘은 또 재미난 거 하나 찾아왔습니다. 보클리아 더블러 2.1 캘리브레이션 설정부터 해볼게요. 네, 이렇게 캘리브레이션 시간에 음을 노래하거나 너무 깜짝 놀랐어. 음을 노래하거나 나 좀 읽어보자 좀. 미 파 파샵 솔 솔샵 도샵. 끝났어. 트리거나 키나 코드나 미디를 저장할 수 있다네요.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오! 여기서는 제가 입력하고 싶은 음을 몇 개를 선별할 수 있네요. 메이저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. 켜고 끌 수도 있네. 따로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바로 얘가 악기가 누르는 것처럼 인식이 되고 있는 거예요. 지금 건반을 눌리는 게 내 목소리가 건반을 눌... 여긴 지금 제가 방금 A플랫 했는데 빈 음이어서 안 쳐지네요. 제가 말하는 게 그대로 건반으로 찍히고 이거 뭐야. 여기서 악기를 미디 캡처. 이렇게 연동이 되네. 여기서 빰빰빰 빰빰빰빰 빰딴 빰빰빰빰 베이스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? 딴딴딴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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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. 드럼은 이제 얘가 어떤 소리가 킥으로 인식하게 할 건지. 뚬뚬뚬뚬 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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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뚬! 빡! 뚬! 와! 완전 신기해. 뚬! 빡! 뚬! 빡! 뚬! 딴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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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
쓰면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일단 얘랑 여기 싱크가 레이턴시가 생겨가지고 이게 이건 제가 세팅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절대 음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음을 특히 건반 같은 악기를 목소리로 이렇게 찍고 싶으면 음을 정확하게 내는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음이 정확하게 안 찍혀가지고 그게 조금 어려운 게 있고요. 네, 그래서 오늘은 보클리어의 더블러 2 한번 즐겨봤습니다. 또 악기 연주하는 게 건반 연주하는 게 아직 힘드신 분들이잖아요. 그런 분들이 이제 입으로 상상했던 거를 그대로 바로 악기로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당장 또 블랙 프라이데이가 오고 있어가지고 11월 말이면 그때를 또 약간 저격을 해가지고 기분 좋게 악기 또 하나 얘를 악기라고 해야 되나?